언니, 우리 춤추고 소리하고 열심히 바깥에서 활동 많이 하고 있거든. 우리 더욱 힘내라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세요. 예. 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언니를 만나러 출발. 근데 쉽지 않은 부탁을 언니는 과연 들어주실까?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운동하셨어요? 박일 씨 언니분 맞으세요? 네, 제가 큰언니 맞는데요. 오빠도 젊으셨네요. 아이고, 자네가 그냥 탐박이네. 이게 뭐예요? 언니, 나 진짜 요즘에 엄마가 만들어줬던 음식들 진짜 먹고 싶다. 언니 만들어줄 거지. 나 기대 완전 많이 하고 있을게. 자랑하는 동생의 부탁에 흔쾌히 앞치마를 맨 큰언니. 오늘은 언니가 오 진짜 예쁘게 나왔는데 완전 너무 기분 드는데? 저를 더 예쁘게 찍어주세요. 아주 예쁘게 안 나와도 돼요. 왜 동생은 그게 안 나왔어요? 얘는 또 자주 나오니까 저는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제가 더 예쁘게 나와야죠.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니까 최고로 예쁜 각도에서 찍어주세요. 삭히면 삭힐수록 발효가 되면 될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게 바로 홍어죠. 홍어의 묵은 김치, 돼지고기 이 세 가지가 산합 아니겠습니까? 네, 전라도 대표 산합을 돼지 고기를 삶을 거예요. 이게 삼겹살인데. 아니 근데 돼지 고기 삶을 때 과일을 넣어요? 난 처음 봤네. 옛날 엄마 하시는 거 보면 이게 고기 삶을 때 배를 넣고 하는데 이걸 배를 넣어주면 고기가 육질이 더 부드러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된장을 넣으면 이게 고기 누린내도 없애주고요. 간도 살짝 배드니까. 되게 뚜껑을 닫고 한 시간 정도를 푹 삶아주면 아주 기가 막힌 맛이 나올 거예요. 오, 기대되는데요. 들려요? 친정 어머니의 과일 넣는 노하우 덕분에 얼핏 봐도 벌써 보들보들 촉촉한 것이 잘 삶아진 돼지고기 삼겹살. 한김 식혀서 썰어내니 칼날이 스치는 곳마다 터져 나오는 저 육즙. 정말 맛있겠다. 냉장고 찍으면 안 되는데. 맛있게 익은 냄새 난다. 2년 된 김치인데요. 김치를 담을 때 좀 넉넉하게 담으면 이게 항상 한 통 정도씩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묵혀놨다가 먹으면 김치가 그렇죠.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닭 아니라면서요? 옛날에 엄마가 한 번씩 해주셨던 건데 막내가 진짜 좋아하던 거거든요. 엄마가요 설탕하고 고춧가루하고 깨하고 참기름하고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무쳐놓으면 진짜 맛있어. 이게 신맛도 돌라고요. 삼합에 이게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묵은 김치가 아니고 한 번 더 조리하시네요. 됐다. 엄마가 해준 맛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따 그 맛 한번 참 궁금하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전라도 하면 홍어! 홍어가 최고지라잉! 코가 뻥 뚫린다. 이 감기 왔다 코가. 소리를 많이 해서 이게 목 푸는 데는 이 홍어가 제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관제 좋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자주 사다 해주셔서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목이 아픈 막내딸을 위해 어머니는 약보다도 귀한 홍어를 늘 준비하셨다는데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하나만? 저요? 네. 저는 못 먹어요. 맛있겠다. 전라도에 왔으면 이거를 먹고 가야 후회를 안 하죠. 아니, 저는 원래... 아, 요르지 주면 먹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적당히 삭힌 거는 저도 진짜요? 잘 먹는데 완전 제대로 삭힌 거는 진짜. 먹기.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요. 제 표정 좀 봐. 코. 부들부들 촉촉한 수육에서부터 새콤한 묵은지 거기에 씹을수록 구수한 홍어까지 입안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할수록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 홍어 삼합의 짜릿한 조화. 그 맛과 향이 한번 빠지면 자꾸만 손이 가요. 손이 가. 근데 아까부터 TV만 보시던 형부. 이거 저 9만원 나오는데. 아 막내 나와? 네. 아 오늘 토요일인가? 네 오늘 토요일인가? 어 맞다.